와, 너무 더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과 같이 할로할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아이고, 너무 더운 일요일 오후입니다. 집에만 있다가 너무 더워서 지금 집사람과 같이 할로할로 데이트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할로할로가 뭐냐면 이 나라 빙수예요. 대표 빙수죠. 내 이름이 할로할로. 여기 저희 아들 학교 근처에 할로할로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할로할로. You also what? I will just also eat the pizza. Pizza? Take your dinner? Hi. Yes, sir. For me, just hello, hello. You like the pizza? Hello, hello special. No. 여기 밖에서 먹어야겠다. 여기 좋다, 여기. 아이고. 더울 때는 할로할로가 정말 맛있어요. 전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고 차도 막히고 그래서 배달 시켰는데 배달 오는 동안 다 녹더라고요. 그래서 할로할로는 직접 와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할로할로가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굉장히 알차요. 알차고 저렴하고. 저희는 많이 없이 살다 보니까 가성비 위주로 다닙니다. 가성비 진짜 좋아요. 물론 관광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먹을 순 없겠죠. 여기까지 굳이 뭐 막탄이나 세부시티 쪽에 좀 식당 같은 데도 할로할로 디저트 있긴 있어요. 저희는 딱 할로할로 가성비 좋은 할로할로를 할로할로 이게 바로 할로할로입니다. 안에 우베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코코넛 그 하얀 부분 있죠. 미치라고 하는데 코코넛 하얀 부분 각종 젤리 어떤 걸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건 정말 맛있어요. 그 배합률이 최고예요.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맛있습니다. This is 이거는 맛집입니다. 원래는 이거 얼음이 다른 할로할로 집을 그냥 얼음이에요. 물하고 그냥 얼음. 근데 이거는 우유 섞어서 그래서 맛있어요. 잭프루트도 있어요. 잭프루트 and 코코넛. 드라마 봤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right? So there's 그 숏컷 있어요. 구초알? 구초알. 구독, 좋아요, 알림. He said, go to all. He said, 만관부. 응?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만관부.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월 달 응연 그거 농담 있어요. 13th month. How do you call that 13th month? 13th month pay이라고 13th month pay하고 13월 13월 and bonus 그거 받으면 다 미용실 가요. 머리 다 하면 아 너 13th month 받구나 이렇게 받았구나 or like this. But 저는 없어요. I don't have 13th month. I don't have bonus. 그래서 머리가 그냥 just like this. 맨 처음에 여기 이 나라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우베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한국 우베 말은 그 고구마인데 자색 고구마 그게 우베거든요. 어떻게 아이스크림은 우베지 우베로 만들지 했는데 할로할로에 들어가는 거는 뭐 바닐라 초코 딸기도 괜찮지만 우베가 베스트입니다. 우베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맨날 나는 할로할로 망이나살 할로할로를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이
지금 망이라서 할로할로가 있나? 차오킹에도 할로할로 괜찮은데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차오킹보다는. 그 피자를 옛날 피자예요. 보통 피자 아니고 그 옛날 거. 그 뭐지? 아니 초등 학교 있을 때 그 피자 많이 먹었어요. 그냥 소시지하고 치즈, 토마토 그 소스만. 가끔은 파인애플도 들어가요. 근데 친구들이랑 너무 좋아요 그 피자. 저희는 이제 그 할로할로 데이트 정말 가성비 있고 서민들만 즐기는 저희는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막 호화롭게 하지는 못하고 At least only 95 peso. 그 할로할로 하나당 95 peso입니다. 저희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이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스페셜은 아이스크림 추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낙에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100 peso 안짜게로 데이트하는 걸 즐깁니다. 예년에 비해서 너무 뜨거워. 지금 시기면 한국 좀 따뜻한 가을 같은 날씨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을 날씨였거든요. 따뜻한 가을. 근데 지금은 한국도 지금 덥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 관광객 분들은 너무 좋죠. 물놀이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좀 가을 날씨, 맑고 푸른 날씨.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이제 겨울 때마다 더 더워지다 보면 거의 적도 날씨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죠. 아예 이오 가나다라 마바사. 제가 발음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막 많이 새는 발음이라 한국말 하면은 저도 딱 하고 제 편집할 때 제 목소리를 듣잖아요. 너무 대충해 말을. 발음이 너무 안 좋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발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약간 사투리도 섞이는 것 같고 발음도 안 좋고 그렇게 나레이션 하기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집사람이 발음이 좋아요. 한국 발음. 집사람은 저보다 다 나은 게 뭐였냐면 일단 길눈이 밝고 사람 잘 기억하고 발음 좋고 다 저보다 다 나아요. 저는 이제 길치고 사람 기억도 못하고 발음도 많이 새고 오히려 이제 한국에 가서 나 어디야 물어보면 집사람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 가서 몇 번 출구 가서 뭐 갈아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가면 정확해요. 한국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길 한 번 간 길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